당장 알아봐야 되겠죠? 아, 뒷갈고 없고요. 사장님 혹시 문의가 있으신 만드신 분이에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좋은 비법은 혼자만 알면 안 돼! 가장 중요한 비법인 묵은 김치부터 가지고 나오시는데 여기에 사장님만의 철칙이 있다면서요? 1년 2개월에서 1년 6개월 된 묵은 지가 가장 식감도 좋고요, 잡내가 나지 않아서 손님들이 굉장히 만족해하십니다. 1년 2개월에서 더 오래 있으면. 두 번째 비법은 제일 좋은 국내산 돼지갈비 부위만 사용한다는 거. 국내산 안떼지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좀 부담스러워서요. 국내산 안떼지가 잡내도 훨씬 덜하고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1번 때부터 5번 때까지 정확히 규격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돼지갈비는 끓는 물에 잠깐 동안 따로 삶아 준비해 주시고요. 따로 삶아요? 육수 낼 재료도 준비하는데 요게 뭔가 좀 특이해 보이는데요. 파인애플이요? 300초예요. 300초? 네. 고기 육질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요. 고기에서 나온 육수가 굉장히 잡내를 없애주고 굉장히 맛있어요. 고기 맛 살리는 300초야 고맙데이. 냄비에 돼지갈비와 묵은 김치 푸짐하게 올리고 부드러운 순두부와 쫄깃한 맛 더하는 낙지까지 더해주면 다양한 재료를 묵은 김치의 맛이 감싸며 그 맛 어우러져 일심동체를 이루는 묵은 김치 갈비찜. 아, 이거는 뭐 한상차림이 그냥 한상차림 다 들어가. 그 맛 잊지 못하고 찾아오는 손님들로 어느새 꽉 찬 음식점. 카메라도 있고 말도 있고 드시는데 열중인데요. 묵은 김치 갈비찜에 푹 빠진 어르신. 야, 표정만 봐도 보이네요. 맛있습니다. 갈비의 씹히는 맛과 낙지의 쫄깃한 맛이 묵은지랑 잘 어울려서 맛있어요. 맛있고 좋은 묵은 김치가 음식의 맛을 좌우한다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묵은 김치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분이 있다는 곳으로 불이 났게 달려간 멋쟁이 PD. 안녕하세요. 혹시 묵은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 맞으세요? 네. 딱 일단 의상도 묵은 김치색으로 유명해 보였던 묵은 김치 이야기 많이 알려주세요. 김치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와, 엄청 많은 장독대. 이중 묵은 김치는 바로 여기 있다는데요. 맛있게 익은 묵은 김치. 아니, 그런데 묵은 김치만의 특징은 어떤 건가요? 설을 중심으로 해서 설진한 김치를 묵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설진해서 먹을 김치에는 양념을 많이 안 했어요. 그리고 조금 염도도 간간하고 짭짤하게 그렇게 담아서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했거든요. 묵은 김치는 담근 후 바로 먹지 않고 일정 시간을 묵혀야 본래의 맛을 내기 때문에 김장김치와는 재료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데요. 재료의 차이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이야 같은데 레시피가 좀 달라요. 왜냐면 오래오래 쉬지 않고 무르지 않고 보관해 놓고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레시피가 좀 다르죠. 뭐가 들어가죠? 묵은 김치에 쓰는 배추는 단단하고 꽉 찬 것이 좋고요. 소금물로 겉을 절이고 천일염으로 속까지 잘 절이는 게 포인트. 맛을 내는 재료는 가지수를 최소화하되 고추씨는 듬뿍 넣어주세요. 고추씨가 들어가면 살균 작용도 하면서 턱 쏘는 탄산 맛도 나게 하고 김치를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줘요. 배추 사이사이에 양념을 골고루 묻히면 김치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대로 잘 익히면 색깔부터 더 깊어진 묵은 김치가 됩니다. 묵은 김치는 특히 여러 음식 재료와도 잘 어울리는데요. 특히 찰떡궁합 자라가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아, 뭐죠? 이 손님들이 바로 그 음식 드시러 왔다는데. 아, 정보류 같은 고기가 바로 묵은 김치와 돼지고기 수육이 만난 묵은 김치 버쌈입니다. 아이고, 문제야. 이 너무 맛있어서 문제다, 문제야. 손님들 먹는 모습에 밀려오는 이 허기. 새우젓 따로 안 찍었는데. 김치맛과 돼지고기의 그 비릿한 맛이 없으면서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고기는 부드럽고 김치는 그 전에 시골 그래요. 어머님이 해주시던 그 맛. 그대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문사인 장독대에서 꺼낸 시골의 맛 그대로 재현한 비법 알아보러 주방으로 고고싱! 선생님, 네. 묵은지 보쌈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30년 요리 경력 아낌없이 보여주세요. 사장님의 보물창고 묵은 김치 저장고로 들어가 보는데 와, 여기 있는 게 다 묵은 김치! 매년 사장님이 직접 담가 비법과 손맛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사장님, 비법 나 좀 알려주면 안 돼, 휴? 7도, 18도에서 한 달을 익혀요. 그다음...